지금까지 배운 그 율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배운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는가, 못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문제를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1절은 통과를 하고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그냥 따로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가 지난, 3시간 동안 강의를 한 거예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죠? 그럼 자, 율법. 자, 율법은, 무엇이다? 명령이다. 이 명령으로서의 율법은 우리를 뭐할 수밖에 없어?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지키면 죽으니까. 그러나 그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어떻게? 뭐 하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으로서의 율법. 그래서 이 율법, 명령으로서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뭐예요? 은혜로서의 율법. 자, 모세의 율법은 뭐해요? 불완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하셨다? 완전케 하셨다. 완전케 하신 율법. 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율법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야고보는 완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이 명령이던 모세 율법이 약속으로서 구원의 약속, 은혜의 구원의 약속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그 완전한 율법.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한 법. 최고한 법. 네. 네. 완전히 하신 법은 뭐다?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 그래서 여기서 불완전했던 모세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했어. 그래서 모세율법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했다. 그렇죠? 그거를 예수님은 아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잖아. 아,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 완전케 하신 율법,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 완전한 율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자기 목숨도 희생하면서 사랑하셨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완전케 하셨고 그 완전케 하신 법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 그래 사랑으로 최고의 법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 이 모세의 불완전한 율법, 명령으로서의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했어, 정죄했어. 그래서 죄인, 너희들은 가망 없어, 너희들은 절망이야를 깨닫게 해준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법. 이 최고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 곧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서의 사랑, 모세율법을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볼 때 최고한 법, 그것은 결국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 1서 자 3장 보면 이제 그 자 여기는 모세율법 자 그래서 모세율법 여기는 누구의 법? 예수님의 법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모세율법이 아닌 누구의 계명은? 그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그래서 나의 계명,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또 그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또는 누구의 계명? 하나님. 저는 옛날에 모세 계명과 하나님 계명 똑같은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네. 그거 치명적인 오해예요. 예.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모세 계명이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계명 그렇게 또는 요한일서 그의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보세요.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누구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걸 자꾸 쉽게 매여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내가 한 약속을 이거를 무슨 계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모세 계명은 무슨 계명? 옛계명. 옛계명을 뭐라 그래요? 구약.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새계명은 내가 너희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 놀라운 부활의 약속, 새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계명의 약속의 내용,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남은 자는 어떻게 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여기서 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의 계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무슨 교인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 댕겼던 교회로 가야 돼. 왜? 모세의 계명대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 당시에 저는 확고하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제가 뭐를 오해했기 때문이요? 모세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다르다는 걸 몰랐다고. 모세의 계명은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약속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혜사 성령이 탁 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무슨 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모세의 법, 명령의 법을 지켰다. 그 법을 모세는 뭐라 불러?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렀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탁 받아들이니까 이야! 나는 율법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이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냐. 그래서 저도 그래. 저도 그때는 십계명 지킬 수 있지 이러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에 정말로 성령이 다 오셔서 깨워주니까 그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 와 그게
그게 무슨 법이 알고 보니까? 오! 구원해 주시겠다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야. 그렇죠. 같은 내용인데, 같은 법인데, 와, 내가 이 모세의 율법이 궁극적으로 명령이 아니, 명령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약속이란 거를 몰랐구나. 그저 명령이다라고만 생각했구나. 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걸 로마서 8장에 이제 무슨 법에서 무슨 법으로? 야, 이제 자기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자기가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방시켰다. 와, 내가 수십 년 동안을 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없이 사람들에게도 무엇이라고 가르쳤어?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일 것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킬 수 없다는 걸 몰랐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명령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것이 이제는 깨닫고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와, 그건 지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나 대신 뭐요? 지킬 수 없는 그 벌을 대신 그 벌을 받아서 죽어 주셔야만 구원이 되는 그 놀라운 약속이란 것을 깨달았다. 네. 와. 그래서 옛 계명, 명령으로서의 계명, 모세의 불완전한 계명, 죄와 사망의 법. 아, 여기서 모세의 법이 아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명, 최고의 법. 아,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면 그의, 그리스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면 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오셔서 모세의 계명을, 그 명령의 계명을, 약속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어.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자기가 뭐요? 지키러 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니? 모세는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 죽인다. 살인하지 말라 죽인다. 탐내지 말라 죽을 줄 알아라.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세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처럼 사랑하라? 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 여러분, 그럼 우리 오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못해. 그럼 그것도 고민이네. 그렇지.
모든 세계명이나 세계명, 세계명도 뭐예요? 약속이에요. 명령이 아니야.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아직도 서로 사랑할 수 없어. 제가 이상구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도, 진짜로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모세의 계명을 완전케 해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줬는데, 이것은 모든 계명은 결국은 무엇이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천사처럼 재창조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때 기다렸죠. 그렇죠. 우리 뭐 지금 뭐 누가 제 뺨따구를 한 대 딱 때리면 기분이 상하셨어요? 혹시 이쪽 때려서 기분이 풀리시겠다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가운데 거 일단 생략합시다.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명령이었던 율법을 뭐라?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이 완성되면 사랑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 모세 율법을 완성하면 뭐가 된다? 명령을 완성시키면 뭐가 돼요? 제일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 중에,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 중에 제일 고약한 율법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가 명령이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 그렇죠? 그거를 너희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가 우리가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는 명령이라면, 그거는 누구도, 하나님 혼자 천국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러므로 그거는 내가 너희를 천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이제 또 로마서 13장에 가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이건 누구 계명이요? 모세 계명이요. 그렇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마디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들었다. 그러므로 사랑이 뭐예요? 최고의 율법, 완전케 된 율법.
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 뭐는 사랑은 모든 율법 613가지나 되는 모든 율법을 뭐예요? 네, 완성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라는 율법이다. 아.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었던 모세율법을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완전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율법이 아주 명확하게. 자, 정리가 딱 됐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를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자,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자랑할 데가, 자랑할 게 뭐 있냐?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뭐예요? 율법이 명령인 줄 알고 그 명령을 내만큼 지키고 착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고 자랑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자랑할 게 없다. 왜? 율법이 명령이라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를 내가 잘 지켰다고 자랑해봐요. 그거 미친 짓이지. 그렇죠. 자랑할 게 없는, 자랑할 데가 없는, 있을 수 없다. 자랑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법 명칭이 나옵니다.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무엇의 법이다? 믿음의 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이름을 붙여서 설명합니다. 네. 자, 그러면 행위의 법은 율법을 어떻게 볼 때 행위의 법이에요? 명령으로 볼 때는 행위의 법이죠. 왜 내가 행해야 돼? 그래서 잘 행하면 구원을 받아. 즉, 율법은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 그랬던 자기가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의 법, 행위의 법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아니라. 그래서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뭐예요? 믿음의 법이야. 믿음의 법은 무슨 법? 무엇으로서의 법? 언약으로서의 법.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어떻게 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언약이라면 그것은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지킬 수가 없는 법이야. 그 법은 하나님의 법, 그 언약은 우리가 절대로 행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줄게라는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행할 수 없는 법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언약으로서의 율법,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성령의 생명의 법은 사도 바울은 무슨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믿음의 법. 자기가 예수님 알기 전에 지켰던 그 법은 행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제 예수님을 알고 지키는 법은 믿음의 법, 약속으로서의 법. 박수! 차.
이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 모세율법, 모세계명, 옛계명, 새계명,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믿음의 법, 행위의 법, 이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여러분. 정리가 안 되고, 여러분, 그냥 술술 읽어 나가버리면 맨날 헷갈려 있어. 그 설명하라 그러면 절대 설명을 할 도리가 없어.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 왜? 율법은 행할 수, 명령이라면 행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는 없다. 오로지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 탁 해놓고, 그거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느냐? 예수님 한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폐한다는 말은 탑을 쌓아놓고 어떻게?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파괴하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파괴하면 안 되지. 왜 그것도 뭐예요? 옛날에 주신 약속인데 무슨 약속? 예수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약속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으로서 율법인데 그걸 어떻게 파괴해버려? 파괴할 수가 없지.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 폐했다니까! 자꾸 이른다고.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안식일 교회에 입교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을 폐한다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다. 와, 그러니,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완전케 지켜야 되는구나.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였다.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을 폐하느냐? 자, 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폐해요? 구약인데, 옛날에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없어지면 어떻게? 약속을 다 쓰레기통 쳐버리면 어떻게 돼? 왜 예수님이 온 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게 중요해. 자, 폐하느냐? 폐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로 결코 그럴 수 배할 수 없지. 왜? 그게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그리고 예수님 피 흘리게 해서 대신 죽여서 너희들 다 구원할 거야라는 약속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려. 안 되죠. 그 약속도 영원히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아, 그랬대. 그게
그 역사인데, 놀라운 역사인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모세 율법을 굳게 뭐요? 세우느니라. 굳게 세운다.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과 더 굳게 세운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더 확실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굳게 세운다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establish입니다. establish. 확립하다. 확실하게, 확립은 뭐예요? 확실하게 세우다. 굳게 세우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명령으로서 율법은 명령은 아니었고, 그것은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약속을 하셨다. 그것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켰다. 이 새로운 새 약속이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런 약속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율법이 폐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율법이 안 폐했으면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율법은 그것이 명령이 아니었고, 또 명령이어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다. 그런 율법으로서의 모세율법이었지. 그 얼마나 위대한 율법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로 율법은 없어졌어. 그러지 말자 이 말이지. 그럼 사도 바울도 아니라 폐하느냐? 아니야. 우리는 그 율법을 무너뜨리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무너뜨리는 대신에 확실하게 세워서,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될 때 그 약속으로서의 모세율법은 더 굳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죠? 무엇으로? 믿음의 법으로. 모세율법은 더 이상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확실하게 확립된다. 확실히 굳게 세운다. 이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일단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 이제 깨끗하게, 저는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의사로서 가만히 있자. 내가 배운 치료법을 이게 배운,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죽겠는 거야. 그러다가, 아하, 병을 낫게 할 수 있으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생기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 율법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해를 해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 뭐예요? 명령입니다. 왜? 예수를 인정,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 한 끗 차이야. 그 명령이 약속으로만 딱 되면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겠어? 와! 할 텐데. 그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걸 딱 깨달은 거야.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된 거예요. 아세요? 예. 네. 그것이 완성된 것이고, 예. 네. 그것이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네 번째 강의인데, 예. 이거를 여러분이 다, 여러분 나름대로 노트로 정리를 탁 하세요. 강의를 다시 촘촘히 들으면서.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마음이 평화가 쫙 옵니다. 아시겠죠? 이제 진리.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만 탁 되면, 아마 병 걱정 없어질걸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죽는 건 뻔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게 뻔해요? 예. 천사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 태어날 텐데. 기대합시다. 그 기대를 더 확실히 하시는 분일수록 생기가 더 넘치고, 생기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병도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 낫는 것을 먼저 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거를 먼저 구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응?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뭐 하지 말고? 응? 그렇죠. 이렇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병은 어떻게 나을까, 사업이 성공할까, 우리 애들이 잘 살까, 이런 거, 먼저 구하지 말고,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게 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